Oh, hello. Hello, hi.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Welcome. Thank you. Welcome to my booth. No, thank you so much. Can you introduce your company, please? Yes, can English or Korean? Your choice. Okay,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오메드, 1965년도에 설립된 네오메드입니다. R&D 간판이고, 저희는 41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여기 있는 관절 보호대와 파인더스 마스크, 헬스 마스크, 그리고 여기 체온계, 이것들을 지적 소유권을 150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 150개를 갖고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절 보호대로서 넘버원이고 전 세계에서 4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 This right here, is this for exercise? Is this for style? What kind of mask is this? The Harley 오토바이. Yeah. Harley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과 사이클 타는 사람들. 아. 그리고 산악 바이스클. 아, okay. 예, 산악 바이스클 타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파인더스 마스크, 헬스 마스크. So anyone for people who ride motorcycles, who do mountain biking, all those different activities. Can you introduce us to one of your products? Yes, this. What is this? The 여성분들이 힐을 3년만 신으면은 발이 이렇게 무지 예반증이 됩니다. Oh, yeah. 그런데 얘를 신게 되면 발가락을 벌려줘 가지고 발가락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면은. 이 걸음을 걸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오모아집니다. 그런데 얘를 쓰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지 예반증에 쓰는 제품이고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젤 제품들인데 발바닥에 통증이 왔을 때 발바닥 통증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들이고 이거는 발 앞쪽에 통증이 왔을 때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힐을 신었을 때 그 힐이 부딪혀가지고 발이 오므라졌을 때 발가락이 그때 옆에 통증을 리듀스 해주는 제품입니다. 리듀스 페인. 예. 그리고 그 무릎에 페인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작거나 나이가 많거나 스포츠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골이 딸가가지고 통증이 왔을 때 그때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래서 이 인대의 제2의 인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보호를 해주면서 무릎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통증을 계속해서 리듀스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시약청에 미국 FDA 유럽의 CE마킹을 다 받았습니다. Hello, hi. 예. Oka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with us. Thank you very much. Yep. Yeah.